옆에서 우리 이경태 MC MC이고요. 누구에게 질문만 하다가 질문을 받을 입장이 되니까 떨려요. 떨려요? 네. 행사의 신. 네. 이 서울 어두경기장 장애를 통째로 접수한 사나이. 네. MC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슬람한 말람. 슬람한 말람. 오늘 외국인의 날 아니었나요? 직장인의 날. 아, 직장인의 날이죠? 직장인의 날. 네. 안녕하세요. 에피서울에서 장외 이벤트를 맡고 있는 네. MC 휘라고 합니다. 네. 박수! 오! 지금 뭐 MC 휘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 서 있죠? 그런 얘기 전혀 없는데. 네, 이런 건 아직 안 올라오고 있지만. 아, 그렇죠. 네, 굉장히 당황했어요. 네. 네, 어떤 노래 좀 좋아하세요? 저는 뭐 레게 음악 좋아합니다. 아, 레게. 네. 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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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이런 거. 자메이카 스카. 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네. 나온다고 해서 네. 선물을 좀 가지고 왔어요. 아, 네. 드림캐쳐. 바디솔트라고요. 네. 말은 즉 네. 이제 우리 선수분들이 앞으로 나올 때 자기 애장품 들고 가지고 나오시라는 그런 의미를 짐을 드리는 거죠. 짐을 드리는 거죠. 네. 혹시 이 행사하다 보면 또 네. 스트레스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좀 푸세요? 멋지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경기를 보면 풀리는 것 같아요. 아, 많은 또 팬분들과 늘 네. 호흡을 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참 좋겠다 한 말씀 해주세요. 장애 이벤트에 오시면은 정말 다양한 선물들도 있고 재밌는 체험 네. 또 놀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죠. 매일매일 매 경기마다 다르게 준비를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좀 일찍 오셔서 체험도 하시고 시간도 즐기시고 네. 재밌게 또 경기까지 보고 나시면 끝나고 또 있잖아. 다가.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장에서는 또 경기를 통해서 여러분 뜨거운 경기를 경험하시고요. 네. 장외로 나가시면 네. MCB와 함께 또 다른 즐거움이 있으니까요. 네. 좋은 선물도 있고요. 네. 함께 많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FC 서울 FM 서울 안녕. 이 북측 광장을 많이 찾아오라는 팬들을 위해서 함께 네. 하기 위해서 북측 광장으로 하행시 할게요. 북측 광장에 오시면 치근하게 마을로 있는 광장이 불쌍한 MCB가 있어요. 장난 없으니까 진짜 재밌으니까 북측 광장으로 놀러 오세요.